내일의 나를 볼 수는 없지만 이 길의 끝은 밝게 빛나길. 가수하기 전, 댄서하기 전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셨던 고 호병찬 재즈 피아니스트, 그분의 아들로 돌아가신 또 우리 엄마 인자, 춘자, 자자 우리 엄마의 아들로 71년도에 태어났고 이제 늦게 보셨어 나를. 43살에 보시고 금이야 오기야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죠. 그 이후에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여동생한테도 잘하긴 했는데 무조건 내가 우선이었었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한남동의 유엔빌리지에서 4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수영장이 달린 방에 한 15칸 정도 되는 그런 큰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셔서 동경대학교로 유학을 가셨을 때 재즈 피아노를 처음 접하시고 일본의 도쿄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 1등을 두 차례 하시고 60, 70년대에 연주자가 음반을 내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미팔군 빅밴드 AAA를 만드신 장본인이시고 윤중현 선생님, 이봉조 선생님 등등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밴드에 계셨고 뭐 어떤 개런티도 받지 않고 밴드들의 월급을 본인의 사비로 줘가면서 공연을 하고 싶으셔갖고 미팔군을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아버지는 사실 잘 뵙지를 못했어요. 뭐 공연 다니시고 음악 하시고 그러시느라고. 그렇지만 항상 주말에는 어머니하고 뭐 외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대의 그림자 다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굉장히 내가 리라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그 리라 초등학교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학교였어요. 사립 초등학교 중에서 부유층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잘 섞이질 못했어요. 내가 꼴릴 건 없는데 애들하고 잘 안 맞았어. 왜냐면 집에 가면 전부 흑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뭐 왕따는 아닌데 내가 아이들하고 잘 섞이질 못했고 내가 유일하게 놀았던 친구가 그때 TV는 사랑을 싫고 해서 임범준 그 친구랑은 잘 놀았어. 그 친구하고는 굉장히 학교 끝나고 청계천 같은 데 가갖고 구경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했던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자고 오고 뭐 이랬던 기억은 나. 사실 다른 친구들하고는 별로 놀았던 기억이 없어. 공부도 못하고 왕따는 아닌데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집 주변에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죠. 왜냐면 그 당시 유엔빌리지는 한국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뭐 미군 2세라든가 아니면 대사관 2세 뭐들이 많았고 뭐 비즈니스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2세들하고 많이 친구가 돼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또 유난히 흑인 친구들하고만 놀았었던 것 같아요. 노는 것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좀 흑인 친구들하고 잘 맞아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외에는 전부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게 랩 음악 듣고 춤추고 뭐 이런 노래를 많이 했어. 물론 우리도 술래잡기 이런 걸 했지만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춤추고 뭐 이런 놀이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학교에 딱 가면 이제 1교시 종 딱 치는 순간 빨리 끝나서 집에서 흑인 친구들하고
막 장판 깔아놓고 막 동네에서 춤추고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는 1학년 이후부터는 못하는 축에 속했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집에 가려고 스쿨버스 탔는데 5학년인가 6학년 되는 선배가 내 여동생이 먹던 뻥튀기를 손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그걸 뺏기면서 울었어요. 그 순간 모르겠어요. 이건 뭐 의협심은 아니고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갑자기 눈이 돌아가갖고 그 선배를 내가 막 스쿨버스 안에서 때렸던 기억이 나. 그래갖고 갑자기 학교에서 소문이 막 난 거야. 그때 근데 그 형이 좀 싸움깨나 했던 형이었나 봐. 근데 뭐 막 하고 눈 뒤집혀서 달겨드는 놈한테는 순간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었던 것 같아. 내가 뭐 싸움을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갖고 조금 사람들이 쟤 저학년인데 무서운 애야. 한동안 그렇게 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 내가 장기 자랑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했는데 그것만 끝나면 딱 나한테 어울리려고도 안 하고. 그게 아마 스쿨버스에서 내가 싸웠을 때 그게 소문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더 그게 심해졌던 것 같아. 학교 생활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잘 못했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그건 뒷전이었으니까. 결정적으로 집안 자체는 음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 집에 가도 공부하라는 소리보다는 피아노 연습하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바뀌었어. 엄마는 피아노 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할 때도 있었고, 어느 날 아빠가 그런 거를 또 안 좋아할 때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피아노 연습하라는 건 아버지가 피아노 연습을 하라고 그랬고, 항상 집에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 야, 왜 공부를 이렇게 하니? 라는 소리는 들었죠. 근데 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뭐 벌을 받는다거나 다음 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막 강압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웨이브. 그 웨이브를 기초지 그냥 완전히. 나는 독학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 추는 걸 날 가르쳐줬지. 이제 동네에서 흑인 친구들이 자기네들도 어디서 보고 배워갖고 와서 뭐 놀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가르쳐주고, 락킹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디스코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친구들하고 많이 했었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흑인 친구들이 동네에서 친구들한테 배워갖고 같이 막 출 때 그때 친구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한 동작씩 주고받으면서 지금 얘기하면 배틀이야. 근데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 게. 어느 날부턴가 친구들이 상대편 친구들한테 지고 어머 나한테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아, 내가 얘네들보다 춤을 잘 추는구나. 그리고 내가 굉장히 습득력이 빨랐어. 뭘 하나 배우면 그것도 금방 외웠고, 동작을 또 변형하거나 그 동작의 뭐 폼이라든가 그 맵시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아이였어. 브레이킹은 뭐 6학년, 5학년 그때 외국 애들이, 흑인 애들이 하기 시작했었고, 그 전에는 뭐 트위스트나 뭐 디스코나 뭐 이런 춤들, 그리고 스텝들. 그때 막 제임스 브라운이 하는 그 다리 스텝들 하는 그 애들이 많이 했었거든. 그런 거 많이 했었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4, 5, 6학년 때 그때 브레이크 댄스들을 조금씩 애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지. 어머니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초반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아픈 거를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생활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뭐 많이 아파하시고, 4학년 되니까 좀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니까 엄마가 무슨 큰 병에 걸렸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집안 상황이 됐던 거지. 사실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쨌든 살리려고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쓰셨고, 어머니가 이제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근데 수술을 안 하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의학의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술하면 금방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 수술 안 받고 조금 더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그런 방법들 찾으셨던 기억나고. 꿈처럼 다가온 어떤 거에 돈을 많이 날리셨냐면, 아, 내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아파. 아, 나 무슨 커피숍 같은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가 뭐 동네 이런 데다가 차려주셔도 되는데, 막 명동에 아주 큰 커피숍을 차려주시고 어머니 하라고 그러면 엄마가 한 달, 두 달 좀 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방치를 해.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그 돈 다 날리시는 거야. 그리고 한 번은 방직 공장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거기서 이제 불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시고. 뭐 심지어는 뭐 엄마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하면은 그 고통을 잊으실까 해서 아버지가 다 좋은 데다 다 이렇게 차려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그런 거에 그 소진하셨다고 하더라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상한 사기꾼한테 만나갖고 이 주문을 외우는 스피커를 물에다 갖다 놓으면 물이 맑은 물로 변하고, 그거를 환부에다가 물수건을 얹어놓고 막 주문을 하면 수건을 갖다 짜면 진짜 구정물같이처럼 이렇게 뿌연 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뭐 고친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그 당시에 뭐 1억인가에 주고 그 테이프하고 스피커 하나를 사갖고 들어오신 거야. 바보같이. 그래서 내가 그 주문을 아직도 외워요. 왜냐면 내가 해드렸거든. 그 주문이 마리아님 엄마리아님 병천수도 김제 금침시다와. 근데 엄마가 그걸 해서 나은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아버지가 사기 당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 엄마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웃고 아픔을 못 느끼면서 집중하는 일을 한 가지 발견하셨대요.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고스톱 치실 때 가장 많이 웃고 또 아프다는 말을 안 하셨대요. 뭐 도박성 있게 친 건 아니고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이렇게 치신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 아버지가 보시고 생각을 하셨대요. 친구분들을 엄마 근처에 살게 하셔갖고 매일 엄마하고 몇 시간씩이라도 좀 놀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전부 친구분들이 뭐 사방에 다 퍼져서 멀리 막 경기도 사시고 막 이랬었었나 봐요. 그래갖고 친구분들 사시는 데를 다 정리하고 우리 집 주변으로 다 집을, 아버지가 집을 사주셨어요. 친구분들을. 아버지는 사실 엄마가 웃을 수 있는 거라면 뭐 어떤 행동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셨던 분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집을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반포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야. 나는 집이 더 잘 돼서 아주 뜨고 있는 그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줄 알고 갔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이제 수술 안 받으시고 오래 살게 하시려고 전 재산을 다 쓰셨던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집도 팔고 모두 팔고, 중학교 1학년 말에 엄마가 한번 쓰러지셨어요. 다시 눈을 뜨셔서, 아, 다행이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동생이 내 교실 문을 열면서, 오빠, 엄마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야. 신발도 안 신고, 막 집까지 뛰어가는데, 첫눈이 오고 있었어요. 맨발로 집에 뛰어가면서 생각을 막 했는데, 돌아가신 건 아는데 한편으로 이제 막 그때처럼 그냥 기절하신 거겠지. 그렇죠. 믿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뛰어가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엄마가 돌아가셨더라고. 그 분을, 화를 참지 못해갖고 집에 있는 냉장고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누워계신 엄마를 껴안고 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이게 꿈일 거야. 이거 절대로 돌아가신 거 아닐 거야. 이러면서 염을 해드려야 되는데 빨리 비키라고 나오라고 해서
어른들한테 붙잡혀갖고 엄마한테 떨어졌던 그때 기억이 나요. 이제 옛날 방식의 이제 그 장의사가 와 해갖고 염을 하고 이제 창호지로 엄마를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갖고 누우는데 내가 진짜 어린아이가 바보같이 어린애처럼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꿈에 엄마가 숨 막히니까 이거 풀어달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얼굴에 창호지를 다 쓰고 계시니까 이것만 풀어주라고 엄마가 숨 막힌다고 그랬다고 막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 저거 창호지 혹시라도 엄마가 다시 눈을 뜨면 저 창호지 때문에 숨어주셔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이틀 동안 이제 엄마 옷을 코에다 묶고 잤었던 기억이 나. 내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막 이제 학교 갔다 와갖고 집에 있는데 뭐 엄마가 뭐라고 막 말하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리는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그래갖고 막 내가 문을 뜨고 엄마 문 열어 이러고 문을 막 두드겼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다급하게 이렇게 하고 문을 열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남겨놓은 유서가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유언을 녹음을 하셨더라고. 뭐 우리 아버지한테 뭐 여보 내가 뭐 미안하고 저쪽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현석이 좀 잘 부탁해요. 뭐 우리 정란이 좀 잘 부탁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중간에 내가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엄마 문 열어 하는 게 녹음 테이프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유언을 녹음하실 때 내가 그렇게 이제 엄마를 불렀던 게 그 유언 테이프에 다 고스란히 녹음이 돼 있었던 걸 내가 들으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듣고 엄마를 이제 용인에 있는 천주교 묘지에 모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전셋집 하나에 지갑에 달랑 돈 6, 7만 원 남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빈털터리가 된 거지. 집안이 완전히 장례 치르고 나니까 아버지까지 쓰러지신 거야. 지병이 있으셔갖고 아버지까지 쓰러져서 일을 못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못 하시니까 돈을 벌 사람이 없는 거지. 그때가 이제 내 중학교 1학년 때. 뭐 생활보대상자면 나라에서 뭐 쌀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전셋집이라는 집이 있었고 근데 그걸 돈을 벌고 유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우연하게 대학로를 갔다가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춤추는데 내가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윈드밀이라고 그래갖고 막 다리 벌려서 이렇게 풍차처럼 막 도는 그런 그 비보잉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전문 댄서들이 한 바퀴 돌고 섰다가 가위질에서 다시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미 나는 지금 윈드밀처럼 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왜 저걸 저렇게 하지? 답답했던 거야.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프로 댄서들 같은데 그분들은 외국에 있는 비디오를 받아갖고 그걸 보고 판독을 해갖고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터득을 해나가면서 연습을 하셨던 거고 나는 이미 완벽하게 된 기술의 방법들을 흑인 친구들한테 배워서 연습을 하니까 그 차이가 컸던 거지. 그래서 보다가 이제 어리니까 객기 부리는 것처럼 그 앞에 나가서 막 윈드밀을 돌았어 내가. 난리가 난 거야. 그게 이제 스파크라는 우리나라 최초 비보이 팀이 대학로에서 그렇게 놀고 있었던 건데 내가 거기서 주제넘게 그걸 했던 거지. 나를 부르더라고. 너 이거 어디서 배웠니? 그래서 동네 흑인 친구들한테 배웠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너 우리 팀 들어올래? 이래갖고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너 여기서 우리 팀에서 춤추면 돈도 벌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할래요. 내가 그때 뭘 했었냐면 아침에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중국집 가서 접시 닦고 막 이런 아르바이트를 내가 조금씩 했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반가운 얘기잖아.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랬지.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거기에 이제 입단을 하면서
이제 스파크 2기로 입단을 하게 되고 그분들 무대를 따라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스파크 2기로 입단을 하게 되고 그분들 무대를 따라다니면서 프로 댄서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지. 그때는 연습생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형님들 이름을 잘 몰라요. 프렌즈 지영아 씨. 피플크루 허경필. 그런 분들이 있었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1, 2년 활동을 하다가 그 친구들 만난 거지. 그때는 뭐 스파크가 제일 유명했고 대적할 만한 팀이 없었고 공연. 뭐 방송에서도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뭐 가수들 것도 하기는 했어. 뭐 김승진. 그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공연 무대에 서서 뭐 다 팀들이 춤을 추면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추는 타이밍이 있을 때 그것만 딱 추고 들어가고 윈드밀만 한 번 딱 하고 들어갔던. 그걸 잘하니까 진짜 많았어요. 뭐 헤드스핀 잘한다 뭐 이런 거는 뭐 도건우 형 그리고 뭐 박철우 형 이준호 형 그리고 뭐 윈드밀 잘한다 그럼 뭐 지금 이영환 형이라고 있어요. 그 형도 있고 프렌즈의 지영아도 윈드밀 잘했고 뭐 턴 잘 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파크 일기셨던 이항우 형님 뭐 그런 다 각 종목마다 춤 잘 추는 그런 게 있었지. 댄서들도 우애도 좋았고 그리고 지금 그 비보이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비보이들은 없었지. 중간에 또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 월급도 떼이고 뭐 이러면서 뭐 한강에 두 번 뛰어내려요. 제가 한 번은 한남대교에서 뛰어내고 한 번은 동호대교에서 뛰고. 그때 당시엔 좀 그런 게 많았어요? 많았죠. 흔했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됐던 거지. 내가 어릴 때 너무너무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어릴 때 이랬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막 자꾸 막 그런 생각에 휩싸이고 뭐 돈을 띄어서 집에 진짜 전기 끊어지고 가스 끊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가 왜 이 짐을 감당해야 되지? 집에 가면서 진짜 나 하나 없어지면 내가 이 짐 안 짊어져도 되는데 하면서 뭐 한남도 되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뛰어내린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막 배 타고 쓰레기 줍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교각에서 이렇게 오는데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분이 날 바로 건진 거지. 나는 떨어지면서 기절했어. 처음 떨어질 때. 그분이 이제 건지면서 날 집까지 데려다줘서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1년 동안 좀 잘 지내다가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긴 거야. 내가 6개월치 월급을 계속 못 받았는데 그 사람 매니저가 그 6개월치 월급 갖고 도망간 거야. 다른 멤버들 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약한 업소가 10개가 넘었었어.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차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덤탱이 쓰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었어. 그러던 와중에 내가 살던 UN빌리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길 무작정 갔어요. 내가 살던 집도 보고 UN빌리지도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릴 때 여기서 진짜 부족한 거 없이 놀면서 잘 자랐는데 지금 내 꼴이 뭐지? 또 자책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던 그대의 속삭임. 이제 집에를 가려고 돈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이제 동호대교를 건너간 거지. 이제 중간쯤 왔을까? 지금은 거기 내가 뛰었던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그 SOS 그 전화 있잖아. 그 전화가 있더라고. 이제 그때는 진짜 순간적으로 무슨 욱해갖고 객기를 부리면서 뛴 게 아니라 결심을 하고 뛴 거야. 신발 다 옆에다 벗어놓고 밑에 이제 보면서 그냥 내가 가면
이 힘든 거 다 이제 잊어버릴 수 있고 나한테 내 짐이 다 벗어지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러냐. 예전에 살던 집 다 보고 오니까 그런 느낌이 더 심해진 거야. 진짜 내 여동생한테 미안하다. 아빠한테 미안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다 내가 혼잣말로 계속 이러면서 다리 하나 얹고 뛰었어. 요번에는 기절을 안 하더라고. 또 푹 들어가는데 쭉 들어가더라고. 발부터 떨어진 거야. 뭐가 발에 닿는 느낌이 딱 나는 거야. 느낌이 딱 나는 순간 어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래서 발을 확 차고 밖으로 탁 나와갖고 미친 듯이 헤엄을 치고 갔어. 그래서 가면서 막 생각을 한 거야. 아 내가 장소를 선택을 해도 정말 잘못 선택을 했구나. 난 니랄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니랄 초등학교가 수영하고 스케이트가 기본 특할이었어. 나는 수영을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 집에 수영장까지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한심한 거야. 분명히 바로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만큼 간 거야. 옆으로 이렇게 물살에 밀려갖고 옷에 물기를 털고 이렇게 들었는데 다리까지 갈라 그러니까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한심해 보이는 거야. 바닥에 진짜 막 풀, 막 진짜 가시 이런데 신발이 없잖아 내가. 그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거를 아 이러면서 타고 그 위까지 올라간 거야. 발바닥이 다 까지고 긁히고 이러면서 위까지 올라와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한남대교 쪽으로 나온 거야. 강북 쪽으로. 헤엄을 쳐서 강남 쪽으로 나와야 내가 집에 편하게 가는데 다시 건너가야 되잖아. 얼마나 한심해. 이제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진짜 이게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 딱 걸어가는데 내가 뛰었던 자리가 보이는 거야. 순간 거기가 진짜 천국처럼 막 빛이 나면서 막 꽃이 막 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진짜 너무 반가운 물건을 하나 본 거예요. 신발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난 발이 너무 아팠잖아. 거기다 신발을 내려놓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마지막 가는 그 장소잖아. 그러니까 진짜 불구덩이하고 똑같았다고. 근데 진짜 다시 거길 발견하고 신발을 딱 보는 순간 거긴 막 천국이 있고 막 진짜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정말 막 진짜 전력질주로 뛰어가서 신발을 잡은 다음에 막 신었어. 막 신을 신고 나서 막 진짜 너무 막 미친 듯이 기뻐했던 거지. 그러면서 집에 걸어가면서 내가 바뀐 거야. 아 사람이 보통 그런 일을 겪으면 아 내가 이런 용기로 무슨 일을 못하겠어. 다짐을 한다고 뭐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 근데 나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었어. 진짜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르겠어. 이게 종교적으로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죽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 내가 신발을 벗어놓고 뛰었을 때와 신발을 발견해서 발이 아파서 신을 신을 때와 너무 차이가 있었잖아. 그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조금만 세상을 다르게 보면 내가 편안해질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부정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바뀌기 시작한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팀에 들어갔는데 그 단장이 내 돈을 안 줬어. 그러면 아 돈 주세요 라는 말보다는 속으로 야 저놈이 얼마나 힘들면 내 돈을 안 주고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시선을 다르게 보면 내가 편안해진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단돈 5만 원만 더 주면 팀을 옮기는 의리 없는 댄서가 됐던 거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사람이 변하면서 정말 뭐 댄서들 간의 의리도 지키고 이랬던 정말 괜찮은 댄서였는데 돈 5만 원만 더 주면 그냥 가차없이 배신하고 다른 팀으로 가버리는 그런 의리 없는 댄서가 된 거야. 한동안.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성장의 기회였었던 거지. 비보이 출신이잖아 내가. 근데 그 돈 5만 원만 더 주면 팀을 옮기면서 그 팀을 옮기게 되면 그 팀의 시그니처 댄스를 배워야 무대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춤을 접하게 된 거지. 뭐 재즈, 뭐 발레, 트위스트, 뭐 심지어는 뭐 고전무용까지. 팀을 옮기면서 그 팀의 시그니처 댄스를 다 안무를 배우고 외워서 무대를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춤들을 계속 배우게 된 거야. 많은 팀에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댄서가 된 거지. 왜냐하면 한 가지만 추는 댄서가 아니었으니까. 재즈는 재즈, 브렉댄스, 뭐 요즘 솔, 펑키 스트릿 댄스, 스트릿 댄스 뭐 다. 모두가 넋놓고 봤거든요. 그때 당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 사람 중에서. 와. 근데 의리는 없고 쟤는 돈만 더 주면 영입할 수 있는 애야. 뭐 쟤는 돈은 칼같이 줘야 돼. 근데 서로들 데려가려고 그랬지. 뭐 그런 댄서가 돼서 진짜 여기저기서 스카웃을 제의를 받고 이 팀 저 팀 옮겨가면서 진짜 돈을 미친 듯이 벌었어요. 아버지 약값에 보태고 생활을 하려고. 삶이 구비구비 전부 다르지만 I just want to bring you down. 이제 너도 나를 바라보라고. 근데 뭐 실력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 욕하는 사람은 없었고 뭐 뒤에서 많이 욕했겠지. 제 의리 없는 놈이다. 근데 뭐 내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고 또 그 덕분에 나는 여러 가지 춤을 다 출 수 있는 댄서가 된 거. 나는 후회는 없어. 그러다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게 이수만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한강에서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88년도에 그 이태원에서 예전에 최진열 씨라고 뭐 서태지 아이들 매니저도 하고 이 매니저계에서는 이제 코털이라는 별명을 갖고 굉장히 오래된 그분이 원래 이태원 DJ 출신인데 이수만 선생님이 SM을 창립하면서 만드시면서 그분을 첫 번째 매니저로 키우시려고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하신 거야. 그 형님한테 이수만 선생님이 아 이렇게 야한 여자랑 슬픈 마네킹이라는 노래를 홍종환 교수님하고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셔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토끼춤을 출 수 있는 애를 찾아봐라. 아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 형님이 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수만 선생님이 내가 추는 클럽에 오셨던 거야. 이수만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공연을 보시고 이제 나를 불러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딱 뭐라 그랬냐면 너 몇 살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저 17살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나이를 속이고 이제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아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속일 수가 없더라고. 내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너 오디션 한번 볼 생각 없니? 이렇게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갖고 아 저 오디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 며칠 날 어디 스튜디오에서 오디션을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노래는 그 당시에 그 진미령 선배님의 아하라는 빠른 곡 하나 이제 그걸 연습해서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오디션을 보러 가기로 했죠. 들떠갖고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클럽에 이제 공연을 다니니까 다 봉고차에 다 이제 댄서들이 타갖고 옮겨 다니면서 공연을 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이동 중에 그 노래를 내가 막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 차에서 같이 일하는 그 댄서 형들이 야 넌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 차에서 이동하는데 좀 힘들어 죽겠는데 조용히 좀 가지 막 이랬었던. 그래도 뭐 신경도 안 쓰고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는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절실했던 거예요. 오디션에 붙고 싶었어. 붙어야지 내가 가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었었고 나를 설레 이게 만드네. 그러니까 이수만 선생님이라는 분 자체의 신뢰가 엄청 컸어요. 일단 굉장히 유명한 가수셨고 또 MC시고 음악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는 없는 것들을 시키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컸었지.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컸고 정말로 좋은 소리를 만드는 그런 특히 제 쪽이니까 언더그라운드 쪽의 그 FM적인 음악을 아주 정말 좋은 음악을 여기서 꼭 만들어내고 말겠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녹음실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슬픈 마네킹 만드신 홍종학 교수님, 이수만 선생님, 또 최진열 매니저님 이렇게 이제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노래 녹음을 했는데 워낙에 뭐 노래를 잘 부르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 연습한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고 노래가 끝났는데 춤을 춰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춤을 막 뭐 음악에 맞춰갖고 이것저것 춤을 막 추고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연락 줄게 잘 고생했다 이러고 들어가 봐라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진영아 너 오디션을 합격했는데 미팅하러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미팅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SM은 없었고 해밍웨이라고 인천에 이수환 선생님이 경영하시던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기서 얘기를 서로 나누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생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지. 근데 이게 시간이 과연 될까라고 의문이 될 정도로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춤 연습해야 되고 노래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미팅을 한 게 이태원에서 선생님이 소방소 골목에서 만나자고 그래갖고 소방소 골목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88년도죠. 소울트레인이라는 클럽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문나이트가 있기 전에야. 그 소울트레인의 사장님이 문나이트 사장님이야. 똑같은 사장님인데 거기서 이제 DJ를 하고 있던 야옹이라고 캣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소울트레인 DJ를 소개를 해주는 거야. 사장님하고. 그 인사를 하고 여기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가 다 끝났다. 너는 오늘부터 여기 솔트레인에서 이 야옹이가 소개시켜주는 제 흑인 친구하고 춤 연습을 해라. 이제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야옹이가 데몬 윌리엄이라는 그 당시 미군인데 내 노래 야한 여자의 랩을 한 친구예요. 그 친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You were sitting over there with your pretty round face looking at everyone in the place but you never took the time to look my way. 인사를 받고 이제 그날부터 그 친구랑 같이 춤 연습을 하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춤 연습이라고 그래갖고 무슨 안무를 맞추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수만 선생님이 추구하는 춤 연습은 그냥 흑인 애들하고 노는 게 연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놀길 바라셨어. 물론 이제 내가 어릴 때부터 미팔군을 자라서 흑인 친구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댄서가 된 후에 지금 흑인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리고 흑인들이 어떤 춤을 추는지를 같이 어울리면서 내가 습득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이제 솔트레인에서 이제 야옹이하고 춤 연습 새로운 이제 동작도 좀 배우면서 서로 연습을 한 거야. 그 야옹이란 친구도 춤을 굉장히 잘 췄어요. 그 필이 그 흑인들의 필은 야옹이라는 친구가 DJ가 엄청나게 춤을 잘 췄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도 이제 많이 내가 배웠죠. 그 느낌에 대한 거를. 아 야옹아. 어디냐? 같이 이제 끝나면 이제 맨하탄이라고 거기 이제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라면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뭐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서 낮에는 경희대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성악의 기본 발성, 호흡, 기본 베이스를 성악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제 매일 경희대를 가서 연습을 하고 밤에는 아직은 내가 생계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댄서로서 출연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솔트레인을 갔죠. 그 듀크에 김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옛날에 이제 그 댄스팀 출신인데 개런티를 더 받고 일단 유니온이란 팀에 있다가 그 친구의 팀에 내가 들어가게 된 거야. 하루는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 그때는 그 친구가 나한테 형이라 그랬어. 난 친구인데 뭐 내 친구들이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 형 뭐 이렇게 낮에 어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나 저기 경희대학교에 가 들렸다 오는 거라고 그랬더니 거길 왜 가요? 근데 이게 내가 노래 연습하러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수 준비하고 있어. 이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 대학생이야? 이런 거야. 나 대학 경희대학생이야? 나 그런 거야. 듀크의 김성민 씨는, 나중에 내가 가수하기 전까지도 내가 대학생인 줄 알고 있었어. 그 대학생인데 그 춤을 같이 추고 있는지 알았었던 거지.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 이제 새 노래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89년도 말에 싱글이 먼저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슬픔 안에 킹은 없었고, 이제 그 싱글 앨범이 이제 정식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90년에 데뷔를 했다라고, 그게 이제 90년이 정식 데뷔인 거고, 이수만 선생님이 그 당시 뉴잭스윙이라는 장르를 갖고 한국에서 토끼춤을 추면서 가수가 나와서 과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먹힐까? 반응이 있을까라고 불안한 마음에 시범적으로 내보고 이게 반응이 오면 앨범을 내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댄서 일을 하면서 음반 준비하는 게 어려웠어요. 시간도 안 되고 뭐 시간을 떠나서 집중력이 흩어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이제 모든 일을 관두고 이제 음악에만 전념하라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약값 그리고 생활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셨죠. 그 처음에 야한 여자란 노래를 이수만 선생님한테 받을 때 가사가 없었어요. 그 노래를 받고 들어봤는데 너무 나는 충격이었어요. 이런 비트에 이런 멜로디가 한국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가사가 없으니까 가사를 써야겠네라고 해서 이제 작사가한테 이제 맡기시려고 그런 시점에 내가 욕심이 나더라고. 내가 좀 써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넌주시 이수만 선생님한테 했더니 네가 쓰면 좋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생전 그런 걸 나는 처음 해보지도 않은 그냥 댄서였던 아이인데 가사 제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 한마디에 그럼 네가 해봐 라고 이제, 물론 이제 데뷔책으로 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맡길 준비를 하셨겠죠. 내 걸 받아본 다음에 이 노래의 가사를 뭐를 쓸까라고 이제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광수 교수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뭐 내 취향이 야한 여자를 좋아하는 취향이라 그럼 야한 여자에 대해서 한번 가사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야한 여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그런 묘사를 하는 가사를 내가 쓴 거죠. 뭐 야한 여자가 뭐 어쨌다는 건 아니고. 야하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나쁜 거냐? 그런 야한 여자가 나를 뭐 본척 만척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그냥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써서 이제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선생님이 좋다 그러시는 거야. 이제 스토리도 파격적이고 제목도 센세이션하고 좋아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내 처녀작인 거예요. 작사 작곡 통틀어서 처음 했던 처녀작이 야한 여자의 작사였던 거죠. 되게 영광스러웠고, 사실 그걸 만들고 나서 나한테 약간 작가의 기질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작곡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계기가 된 거죠. 녹음을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제 댄서가 필요한데 이 댄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영아 단장이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던 친구였는데 지영아 씨를 만나갖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가수를 데뷔하게 됐는데 안무를 네가 좀 짜주면 어떻겠니? 그래갖고 이제 지영아 단장이 야한 여자의 안무를 짜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송파의 SM이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 흙을 팔 때 내가 있었죠. 처음 SM에 땅 팔 때 빌라인데
맨 꼭대기 2층은 이수만 선생님이 살았고 밑에도 누가 살았던 것 같고 1층은 회사였고 지하가 스튜디오였어요.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이었나 그럴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그 지영아라는 친구가 안무를 짜갖고 이수만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으러 와요.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영아 씨 그러면 그래도 뭐 우리나라 댄서계에서 엄청 춤 잘 추고 안무 잘 짜는 안무가인데 그 방향성이 틀렸던 거야. 지영아는 재즈 춤을 안무를 짜서 선생님한테 보여줬고 선생님은 토끼춤을 추기를 원했던 거였는데 작년서부터 이 토끼춤이라는 게 외국에서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에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나는 제 친구한테 미안했지 되게 뭐 친구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외국에 있는 비디오들을 막 보여주면서 네 뒤에 두 명 정도를 세워서 고정적으로 네 뒤에서 춤을 추게 해서 댄서들의 이름을 네 이름 옆에다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너의 전속 댄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최진열 씨하고 나하고 같이 이태원의 뭐 클럽에 이제 댄스 컨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네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가서 춤을 시범을 보여주고 가수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누구 그 두 사람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 뽑아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언급을 했어요. 그때 도시선언인가 뭐 아무튼 무슨 클럽이었는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내가 시범을 보이고 이제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참가자들 추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누구였냐면 강원래 구준엽 씨였어요. 근데 비주얼도 너무 좋고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야. 1등을 안 줄 수가 없죠. 그 매니저님이 그 두 사람을 DJ 대기실로 오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 현진영이라고 요번에 이제 데뷔하는 친구인데 한번 같이 해볼 생각 없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좋다 해갖고 SM을 오게 돼요. 선생님 앞에서 또 춤을 추죠. 춤을 추고 선생님이 아,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그러면 토끼춤 위주로 안무를 짜라.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지시를 한 거야. 소울 트레인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형님 혼자만 계셨던 그렇죠. 저 혼자만 있었고 한국 사람은 아예 들어오질 못했어요. 거기는 이제 여성은 한국 여성이 들어올 수 있는데 미군이 에스코트 해야지 들어올 수 있었고 이제 소울 트레인 사장님이 사업 확장하신 건지 모르지만 그쪽 안쪽에 좀 들어가면 클럽을 차릴 거다. 그 클럽에 와서 연습하면 된다. 이러고 이제 사장님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문나이트였던 거야. 그러니까 소울 트레인이 없어지고 문나이트가 된 거야. 데몬 윌리엄 하고 나는 문나이트로 이제 옮겨가서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때도 문나이트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이 못 들어왔어요. 초반에는 거의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저 외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여성분들 외에는 없었죠. 솔트레인 사장님이 약간 영업 방침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조금씩 들어올 수 있게 이제 느슨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왔던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댄서들이 좀 오다가 이준호 형도 오고 양현석은 좀 한참 뒤에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몇몇 댄서들, 비보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댄서들이 좀 오기 시작했었죠. 근데 그때 너무 웃긴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이준호 형이 박남정과 프렌드에 있었었어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준호 형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 내가 이제 야한 여자를 이제 갖고 연습을 하고 있을 때야. 그 당시 이제 토끼춤 이런 게 없었으니까 준호 형이 문나이트에 와갖고 나한테 토끼춤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그 당시 이수만 선생님이 어느 문나이트인지 한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어느 누구한테든 토끼춤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나한테 이제 지시를 내린 상태였고, 그러니까 나는 준호 형하고 굉장히 친한 후배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안 가르쳐 준다는 게 참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준호 형이 춤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안 돼요, 형. 저기, 저, 이제 음반 나와서, 저 못 가르쳐 드려요. 죄송해요. 이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준호 형이 좀 기분 나빠 하셨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다른 흑인 친구들한테 그 토끼춤을 배우신 거야. 진짜 나하고 한 며칠 간격으로 박남정 형이 그 토끼춤으로 그 당시에 나오셨어. 나랑 며칠 간격으로.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박남정 형한테 가서 이준호 형이 그 춤을 갖고 나온 거지. 며칠 사이로 먼저 이제 방송에 나갔었기 때문에 이수만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셨었던 그리고 나는 이제 준호 형하고 그 일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약간 벽이 나는 있다라고 난 느끼거든. 근데 사실 뭐 준호 형이 선배니까 내가 이 얘기를 준호 형한테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잊어버렸지. 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준호 형이 나한테 섭섭한 게 느끼시는 그 부분을 나는 동생으로서 난 느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좀 서먹서먹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나이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집 앨범서부터는 이수만 선생님이 모든 안무와 춤을 SM 지하실에서 셔터를 닫아놓고 연습을 했던 SM만의 그 패턴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요즘은 춤이 어느 정도 다 유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응용을 하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먼저 하고 안 하고가 되게 중요한 힙합 춤들의 어떤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유출을 막기 위한 이제 이수만 선생님의 방법이었지. 나는 흐린덕수의 그대회 할 때 그 댄서 10명에 가까운 댄서들하고 합숙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한 여자 녹음을 다 끝내놓고 그 야한 여자라는 노래를 갖고 내가 막 진짜 머리가 깨질 정도로 막 안무를 짰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강원래 구준엽 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안무를 짜던 중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팀 이름을 와와라고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와와예요? 그랬더니 와는 함성 소리다 이거야. 그러면 현진영과 와와 좋네. 이렇게 돼서 이수환 선생님이 그러면 현진영과 와와로 나간다. 현진영과 와와. 현진영이 나가는 데는 어느 곳이나 와와 함성이 터진다. 거의 가수와 동일하게 그 방송에 나가서 활동을 했던 최초의 댄스 팀이 아닌가 싶어요. 뭐 가수가 주목받는 것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보통 가수들이 나가면 가수가 이제 노래 끝나면 가수만 나가서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셋이 다 나갔어요. 마치 그룹처럼. 되게 법관이나 이렇게 뭐 박사나 과학자가 되는 그런 그 명문 고등학교에서 무용단이 나왔다. 네. 그게 이제 이수만 선생님의 전략이었어요. 댄서들이 인기를 끌어서 인기가 올라가면 가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제 본명이 허현석인데 이수만 선생님이 하루는 이제 날 붙잡고 얘기하시는데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네,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야, 허현석 그러니까 가수 허 이러면 발음이 샌다는 거야. 중간자가 현이니까 현재 진행, 현재 진영, 현진영 이렇게 돼서 현진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수만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고 지금도 이제 그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래서 현진영으로 31년을 살았죠. 첫방을 하는데 그때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갖고 비트하고 베이스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목소리도 되게 작게 나와. 왜냐면 AR이라 립싱크였거든. 목소리는 막 이렇게 퍼져서 들리고 너무 안 들리니까 이 입을 못 맞추겠는 거야. 내가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립싱크도 라이브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립싱크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서 입만 뻥긋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래를 불러서 핏대가 다 서야 되는 거야. 소리를 직접 안 내고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한 립싱크를 이수만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못하게 했어. 뭐 내 목소리가 마이크 밖으로 나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진짜 라이브 부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면서 립싱크를 했거든.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무대 서서 나한테 이제 지도하실 때 한 얘기가 있거든. 카메라에서 자꾸 눈이 돌아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 엄청 보기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있으면 한 군데만 보고 응시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음악은 막 난리 났지. 첫 방인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립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당황을 한 거야. 관객이 하나도 안 보였어. 새카면서 눈앞이. 근데 저기 끝에서 비상구 딱 서 있었고 그 간판이 딱 보이는 거야. 제가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춤만 추는 거하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춘다는 게 틀리더라고요. 댄서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둘 다 어려운데 내가 가수가 돼서 섰던 무대와 댄서로서 섰던 무대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을 같이 열면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 연습을 해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혹시라도 입이 안 맞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립싱크하는 줄 알면 어떡하지? 이런 좀 약간 강박이 생기더라고. 이제 야한여자를 내놓고 과연 이 뉴잭스윙이라는 장르 자체가 한국에 먹힐 것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싱글 앨범을 출시했던 건데, 근데 음악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음악은 순위에도 못 들어갔었어요. 들어가도 되게 하위권에 있었고, 그리고 음악보다는 춤이 더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현진영이 토끼춤이라는 거를 각인시켜준 그런 음악이 야한 여자였죠. 이게 DJ들, 클럽 DJ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그 싱글 음반이 한 장 팔릴 때마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가격대로 CD를 출시를 했었대요. 이제 DJ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싱글 앨범 자체가 많이 팔릴수록 회사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베타 버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랴부랴 빨리 1집을 내서 정식으로 데뷔를 하자 이렇게 돼서 슬픈 마네킹 외에 다른 곡들을 수록해갖고 앨범으로 나오면서 이제 곡을 오버랩하고 슬픈 마네킹으로 하면서 다시 나오게 됐죠. 데뷔를 하고 나서 바로 반응이 왔어요. 이게 이제 야한 여자를 하면서 강원래 구준엽 씨하고 셋이 토끼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사실 뭐 박남정 형님도 저희보다 며칠 먼저 나와서 방송을 했지만 나는 강원래 구준엽 씨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줄 알거든요. 근데 먼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난 그들이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키들도 크고 팔도 길고 춤추는 맵시라든가 그런 느낌도 완전히 흑인 스타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운데 있으면 제가 조금만 해도 그분들이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내가 훨씬 더 잘 쳐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양쪽 날개가 해준 거죠. 뭐 미국의 뭐 마돈나 댄서들, 마이클 잭슨 댄서들 보면 사실 댄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수들이 더 빛이 나거든. 그걸 제대로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1집을 내고 슬픈 마네킹 내자마자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야녀자 때하고 틀려요. 무슨 라디오 공개 방송인데 소위 말하는 좀 인기가 많은 가수가 오프닝하고 엔딩을 쓰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갔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인기 있는 분이 마지막 가수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야녀자 때만 보고 PD님이 우리를 그냥 중간에 넣은 거야. 근데 슬픈 마네킹 좀 나와서 하고 있다가 공개방송 나간 거거든. 앞에 오프닝에 지금 탑스타랑 관객의 환호 소리 차이가 진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 오프닝 진짜 그래갖고 놀래갖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우리가 공연 딱 끝나고 매니저랑 이렇게 해서 가는데 나갈 수가 없어. 앞에 입구에 사람들이 꽉 찼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 공연장에 관객 반이 확 빠진 거야.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야한 여자 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틀리다는 걸 체감을 한 거지. 뭐 스케줄이 거의 꽉 차 있고 뭐 야한 여자 때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다든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프로에 이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 방송을 격주로 했다는 거는 그거 격주하기 힘든 거거든. 그리고 뭐 자꾸 이제
가요 톱10이나 이런 순위에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일단은 가장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길을 가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봤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집이 이제 부천이었는데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진짜 전철을 타고 다녀도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 야한 여자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드레스 같은 위아래 붙은 옷에 레이스 달린 그 남방 입고 왕자님 옷 같은 거 입고 왔잖아요. 그게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셔갖고 이수만 선생님이 일본에 가셔서 큰 돈을 주고 그거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이제 제가 집에 갈 때 가져가갖고 아버지 앞에서 입고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그 옷을 가져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전철에 놓고 내린 거예요. 졸다가 그 못 찾았어요. 전철에다 물어봤는데 이미 없어. 그 내 가방은. 하여튼 그래서 진짜 막 진짜 욕을 얼마나 먹을까 고민하고 SM을 가서 얘기하는데 어? 손님이 안 혼내더라고. 오히려 그 차를 내주시더라고. 그래갖고 한동안 차 타고 집에 갔어요. 스케줄이 많은데도 전철 타고 다니면서 졸고 이런 게 선생님이 보실 때 별로 보기 이제 안쓰러우셨나 봐. 진짜 박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졸다 그랬냐고 얘기하시면서 한동안 차를 내주셔갖고 차를 타고 집에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진짜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내가 우스갯걸로 야 이거 하나씩 잊어버리면 뭐가 하나씩 생기겠구나. 어? 강원래 구준엽 씨가요 정말 그 와와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 구준엽 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나보다도 인기 많을 때가 있었어. 진짜 그것 때문에 막 입이 이만큼씩 나온 적도 있고 강남역에 무슨 클럽이 하나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연을 했거든. 아 예쁜 학생만 구준엽 씨를 기다리는 거야. 그 뭐 먹으러 이제 막 이렇게 송파 이렇게 내려가면 여학생들이 막 구준엽 씨 쳐다보고 막 이러고 그럼 난 삐져갖고 소심하게.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자체가 나한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도 어렸기 때문에 그게 질투가 나더라고. 처음에는 오히려 현진이 형님 저보다 와와라 그러면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주시고 그래갖고 좀 질투도 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강원래 구준엽 씨의 뭐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진이 형과 와와는 슬픈 마네킹을 막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강원래 씨, 구준엽 씨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강원래 구준엽 씨가 누구를 소개시켜 준 거지.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김성재. 동대문에 배너라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김성재가 경연대회에 나올 거다. 그러면 가서 김성재를 마음에 들면 뽑아갖고 와와를 영입하시면 좋을 거다. 배너에 이제 초대 가수로 나가서 이제 노래하고 그리고 심사위원을 앉아갖고 딱 보고 있는데 김성재가 혼자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강원래 구준엽 씨를 본 느낌을 김성재한테 또 느낀 거야. 근데 그 느낌이 훨씬 더 컸어요. 뭐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 강원래 구준엽 씨가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지만 그 뭐라 그럴까 춤의 태 그리고 그 느낌이 김성재가 굉장히 좋았어. 이제 와와로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원래 씨 부인인 김송 씨 그리고 이태원의 그 의정이 의선이라고 굉장히 춤 잘 추는 여자 쌍둥이 애들이 있었어. 김송 씨의 친남동생 김성재가 실질적으로 와와 2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와와는 2인 체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볼 땐 잠깐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1.5기? 그렇게 이제 다섯 명이서 한 거예요. 화보 촬영도 하고 잡지 인터뷰도 같이 하고 강원래 구준엽 씨 할 때 와와처럼 똑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재가 와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게 이현도예요. 동창 친구인데 춤을 잘 춥니다. 춤 보시고 현도도 와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나한테 이제 와갖고 해갖고 이현도를 춤을 처음에 추라고 했어요. 춤 잘 췄어요. 잘 췄는데 어떤 성재나 강원래 구준엽 씨처럼 어떤 그런 필이 좋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어. 내가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이 그 사람들보다 조금 아쉬워서 사실 당장 투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연습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 상황을 봐서 와와로 올려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현도는 이제 연습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명이 5인 체제로 와와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연습실을 내가 이제 끝나고 이제 연습실을 이제 갔다 집을 가려고 나오는데 연습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현도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아, 쟤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솔직히 감동을 좀 받았어. 감동을 받아갖고 그 마침 또 시기상으로 그 김송 씨 외에 이제 댄서들이 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와갖고 성재랑 현도랑 그리고 이제 비보이 출신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성욱이라고. 그 친구 얘기를 한 번도 얘가 방송에서 한 적이 없는데 옛날에 소방차 2라는 그룹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거기에 있던 멤버였거든요. 그 앨범이 안 되면서 그 친구가 와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초반엔 세 명이 또 했어요. 하여튼 성욱이가 현도랑도 별로 안 좋고 성재랑도 별로 안 좋았고 얘가 나랑 친구인데 둘하고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야. 뭐 현도 성재는 이제 둘이 이제 학교 동창이고 하니까 둘이는 친하고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성욱이가 마침 또 관두겠다고 해서 그 2인 와와 체제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듀스가 이기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김성재와 이현도 2인 체제로 방송을 하면서 더 사랑을 많이 받게 됐어요. 슬픈 마네킹도 리믹스를 해갖고 조금 더 다른 버전으로 해갖고 댄스 차트에는 그 1위의 고지가 보였죠. 거기가 이제 폴로 베네통, 세비뇽 이런 브랜드 하던 회사인데 찰서 주니어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회장이야. 그래갖고 그래서 모델이 된 거야 사실. 이제 찰서 주니어라는 가문의 브랜드를 만든 거지.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인기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찍었겠죠. 내가 모델이 되고 TV 광고도 찍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와와들의 또 빛나는 서포트로 인해서 똑같이 또 이렇게 막 빛을 발하고 있었죠. 광고도 찍고. 진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낼 정도로 매일같이 바쁜 생활에 지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느 날 이제 하는 문나이트에서 DJ였던 것 같아요. 어디 DJ인지 모르고 어느 DJ가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어? 무슨 얘기를 해요? 밖에 나와서 얘기 좀 하지. 그래서 그 DJ를 따라서 문나이트 아래쪽에 길 건너편에 주택가로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나한테 뭘 권하는지 솔직히 궁금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한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같이 해보지 않겠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제가 처음 사건이 터졌던 대였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꼬드기는데 뭐 이걸 하면 노래도 잘 부르게 되고 음악도 잘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과거에 이제 선배들 이름을 대면서 이거 해서 노래 늘어갖고 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저는 솔직히 그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분이 이제 그 얘기하는 부분이
그 나쁜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죠. 계속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정 안 되겠는지, 그럼 도대체 네가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니? 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이걸 하게 되면 네가 그걸 다 이룰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최대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나한테 이런 걸 더 이상 권하지 않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순간적으로 얄팍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 지금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나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야 가라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같이 이거 네가 피고 엄마 생각을 계속 집중하면 엄마도 보여. 또 이거 진짜 이건 굉장한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는 야 진짜 별 웃긴 소리를 다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에서는 아 이 사람 말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혹시도 그리워 어린 시절이. 설마 아 진짜 이걸 피면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 보일 수 있다는 말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더 커지면서, 그럼 줘봐요 하고 내가 그거를 피게 됐어. 와, 뭐 엄마는 뭐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얘기한 뭐 음악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어떤 그런 기분을 경험을 했고, 뭐 기분이 좋냐 뭐하냐 나한테 막 물어보면서 이제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거를 거절하기 위해서 엄마를 보고 싶다가 했던 그런 내 마음과 그런 내 말은 아예 잊어버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몽롱함에 빠져서 그거를 내가 즐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안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엄청 친한 사람처럼 막 뭐 깔깔거리고 웃고 얘기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튼 뭐 그러고선 그 사람을 좀 여러 차례 만나서, 뭐 물론 만날 때마다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 권하고 또 나를 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19살. 그때 이제 내가 한참 슬픈 마네킹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고 토끼춤으로 인기를 얻어갖고 야한 여자 데뷔 이후에 슬픈 마네킹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광고 모델도 하고 공연, 방송 스케줄이 많아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 차서 주니어의 부산 매장 오픈 기념 패션쇼장에 모델 겸 초대 가수로 이제 가게 된 거지. 그때 이제 내 기억으로는 서면이었던 것 같아. 서면 무슨 광장 큰 길, 명동길처럼 큰 길에 그 특설 무대를 해놓고 거기서 패션쇼를 하면서 이제 내가 특별 가수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서면 거리가 사람이 지나다닐 틈도 없을 정도로 그 무대 주변으로 사람이 꽉 차 있을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고 뭐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서 저를 잡아가려고 형사들이 이제 밑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큰 소리로 떠들었던 거야. 근데 거기 이제 모였던 관객들이 그 형사라고 생각을 안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형사들을 삥 둘러갖고 무대 쪽으로 못 오게 막은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처음에 몰랐어. 어느 정도 인지가 안 돼. 인지가 아예 안 됐어. 전혀. 왜냐면은 한동안 그 사람하고 그걸 같이 하면서 어울리다가 이제 좀 지나서 내가 그걸 안 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터진 거기 때문에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뭐 눈치를 못 챘던 거지.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 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게 이제 옛날에 한 것도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잡혀간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아. 인간 바보지. 사실 무대를 다 끝내고 무대 뒤에서 얘기해도 가는 상황이었지만
뭐 이분들이 뭐가 급했는지 이 휘날레가 끝나기도 전에 아무튼 제가 잡혀가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와 거기서 이제 수갑을 차고 그 형사님들 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아 그 진짜 그 4-5시간 동안 차에서 수갑을 차고 가면서 휴게실을 들리는데 수갑을 안 벗겨주더라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저한테는 되게 수치스러웠던 상황이고 물론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를 진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뭐 어린 나이였고 좀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그게 그때가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계속 들면서 연행이 됐었죠. 경찰서에 딱 도착을 해갖고 딱 조사실을 딱 갔는데 그 나한테 그 준 그 DJ가 수갑을 차고 앉아있는 거야. 조사실에서 이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에 전과가 12범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딱 들더라고. 부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뭐 내가 뭐 처음이니까 준 사람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또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를 또 왈부왈부 하기가 뭐 그만큼 간도 크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앉혀갖고 물어보는데 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다 인정을 했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잡히면서 저랑 이제 함께 했다고 경찰에 이제 진술을 했었던 거더라고요. 뭐 어쨌든 연예인이고 뭐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뭐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걸 권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연예인들이나 사람들한테 그걸 권하는 사람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 사람한테 많이 내가 끌려다녔지. 좀 조종을 당했다고 봐야지. 나도 그거에 이제 맛을 들여놓으니까 그 사람이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리고 너무 진짜 신기한 거 있지. 얘가 잡혔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잡혔냐면 이수만 선임이 날 줬던 건데 위에 맨투맨티인데 전에 한번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옷이 젖었다 그래갖고 옷 좀 빌려달라 그래갖고 잠깐 빌려줬었어요 옷을. 근데 그 옷을 입고 잡힌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난 이걸 이수만 선생님 나 면회 왔을 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거 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막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준 건 아니거든. 근데 그걸 입고 하필이면 왜 그걸 입고 잡히냐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나 지금. 그때 이수만 선생님이 말은 안 하셨지만 분명히 본인이 날 준 옷인 걸 알잖아요. 왜냐면 내가 기억을 하는 선생님이 입으셨던 옷인데 나한테 물려주신 걸로 기억하거든. 나도 아주 나쁜 놈이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야 되는데 이수만 선생님이 면회를 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그 이후에도 좀 몇 번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면회를 왔던 거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할 얘기가 없더라고.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뭐 잠깐 미쳤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지. 왜냐하면 너 조금만 이제 고생하면 1등을 고지를 눈앞에 두고 지금 네가 이렇게 사고를 났으니 어떡하면 좋니. 진짜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 잘 챙기고 반성 좀 많이 해라 하시더라고. 아버지는 오셨다 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참 음악 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뒤지고 벗고 난리를 치더니 꼴값을 떠는구나 네가. 네 얘기 딱 한마디 하셨어. 아버지 주변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그
그런 사고를 친 분들이 좀 꽤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게 음악을 네가 음악한다고 음악한답시고 꼴값 떠는구나라는 말이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같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눈에는. 그래서 그 얘기 딱 한마디 하시고 가셨어. 죄값 잘 치르고 죄값 다 치르고 나오라고. 그럼 뭐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안 오셨지. 와, 처음에 유치장을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거기서 도시락을 주는데 진짜 꽁보리밥에 단무지 몇 개가 다야. 근데 그거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하, 너무 이게 자신이 내 자신이 너무 그 한심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 들어 밥 먹을 때 너무 씩씩하게 밥을 잘 먹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죄가 있으니까 잡힌 건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얘네들이. 그 사람의 공범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게 다 그 DJ들이었대. 근데 그 밥 먹으면서 막 떠들고 웃고 이러는 걸 보는데 와, 진짜 막 화가 엄청 나더라고. 엄청 나는데 서글프고 내 자신도 한심스럽고 근데 또 막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를 알아보더라고. 알아보고 또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고. 근데 뭐 물론 이제 유치장은 경찰들이 바로 앞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노래 부르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너무나 생소하고 쇼킹한 장소였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거죠. 또 그래서 유치장에서 한 10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구치소로 넘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으래. 옷을 다 벗는데 너무 모욕적인 거야 내가. 근데 이게 너무 진짜 힘들었던 거는 옷 벗는 것까지는 좋아. 그 당시에 이제 마약사범들이 뭘 몸에다 숨기고 들어온다고 그 검사를 하는데 본인의 손으로 항문을 벌려서 교도관한테 보여줘야 되는 검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하는데 진짜 못하겠더라고. 너무 수치스럽고 근데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하고 울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교도관이 너 왜 우는 건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남자가 이렇게 손으로 거기를 벌려서 보여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랬더니 야 누가 그러면 널더러 그런 나쁜 짓 하래? 너 나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게 네가 지금 저지른 짓의 대가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 방을 배정을 들어갔어요. 밤에 8명인가 7명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면 꽉 차. 거기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가 문 딱 열고 들어가서 딱 쳤는데 앉을 데가 없는 거야. 발 디딜 데도 없고 그리고 이러고 가만히 서 있었어. 10분을 서 있었던 것 같아. 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눈을 싹 뜨더니 야 너 거 뺑기통으로 가 찌그러져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무서우니까 그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었지. 이제 한 30분 앉아있었나? 그 방 사람 중 한 분이 이렇게 막 기지개 펴면서 일어나더니 지금 다 자야 되니까 여기 불 끄고 네가 뒷정리하고 다 자 이러는 거야. 불 어디서 끕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후세식 화장실이라 이제 옛날 방식의 화장실이었거든. 거기 손 넣어보면 그 위쪽에 스위치 있으니까 그거 끄고 자면 돼 이러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화장실을 그렇게 뚜껑을 딱 연 다음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데 아무리 찾아도 스위치가 없는 거야. 스위치는 없고 자꾸 그 주변에 그 오물이 손에 자꾸 묻으니까 막 진짜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괴롭더라고. 근데 그걸 진짜 한 시간을 넘게 찾았어. 한 시간을 넘게 막 찾아갖고 막 하는데 나중에 막 웃는 거야 밖에서. 야 스위치 못 찾았지? 그냥 자. 알고 봤더니 이게 구치소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재소자들이 놀리는 신입식을 치렀던 거야. 웃기지만 웃지 못할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달 동안을 이제 수감생활을 보내면서 재판을 받았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나와갖고 이제 SM을 갔어요. 그 뭐 고생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 고생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뭐 어쨌든 좀 자숙하면서 네가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일단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러면서 좀 용돈을 주시더라고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걸 가져가서 이제 차비해갖고 가갖고 집에서 이제 좀 자숙을 했죠. 자숙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집안에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 이제 뭐 그런 들어가는 돈들이 좀 있었어요. 뭐 인기가 좋았었던 건 사실이지만 뭐 1등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설 무대가 없었어. 이제 나와 보니까 모든 게 바뀌어 있는 거야. 방송국에서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방송 정지돼 있는 상태였고 뭐 행사 이런 것도 할 수도 없었고 뭐 아예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고 뭐 있는 차에 예전에 이제 내가 비보이를 할 때 같이 춤을 췄던 친구 아버지가 그 밤업소 같은 MC를 보시면서 거기 이제 그 밤업소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니저먼트를 하셨거든. 나한테 권유를 하신 거지. 대전에 뭐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너 돈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내가 아니 회사에다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했더니 그럼 회사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걸 해줄 거 아니? 이런 또 반문을 하시니까 아 진짜 이게 난감하더라고. 저 일을 안 하면은 굶어 죽는 상황이 오는 거고 또 회사에서 제가 밤옷을 뛰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몰래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근데 너무 저는 좀 절실했고 그래서 몰래 가는 걸로 결정을 해갖고 왜냐면은 밤무대 홍보는 그 지역에서만 하니까 설마 이제 내가 거기서 공연을 할 거라는 걸 모르겠지라고 얄팍하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대전을 간 거예요. 뭐 나는 솔직히 좋았어. 노래를 다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물론 악기랑 이런 것들은 이제 대전으로 갖고 와갖고 계속 곡을 쓰고 있었지. 그때 그 나이트클럽에 DJ 더 DOC의 이하늘이 거기 하우스 DJ로 있었어. 하늘이가 하우스 DJ의 거의 막내였어 거기에. 그래갖고 이제 하늘이도 이제 그 DJ 숙소 같은 데서 많이 봤지. 보면서 이제 처음에 나한테 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랑 동갑이잖아. 71년생 동갑인데 아 형 랩 좀 알려주세요 막. 하늘이가 그때 이제 하늘이가 DJ하고 있을 때 이제 하늘이도 이제 가수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가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 아무튼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매니저가 정혜익 씨라고 뭐 예전에 HOT 매니저도 하시고 SM 사장으로도 계셨어요. 그분이 무대 밑에서 사진을 찍는 거 나를. 무대 끝나고 내려오더니 야 진영아 너 빨리 짐 챙겨라 올라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너 지금 이거 너 선생님 난리 났어 너. 이제 자초지정 얘기했지. 나 이렇게 하고 좀 아버지 병원비도 내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죄송해요. 말 얘기하면은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죄송해요. 너 이거 계약 위반이야 이러면서 엄청 겁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한 달이란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올라가게 됐어. SM에 이제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사진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는 왜 회사에 말도 안 하고 네 독단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랬냐. 진짜 울면서 싹싹 빌었었던 기억이다. 제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병원 다니는 병원비 그리고 저희 집 생활해야 되는데 제가 뭐 어쨌든 사고 치는 바람에 수입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 말씀 드리기도 뭐하고 허락도 안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랬어. 그때 선생님이 한숨을 탁 쉬시더니 네가 이럴수록 재기 음반을 내려고 네가 노력을 하고 네가 그쪽에 더 신경을 쓰고 매진을 해야지 그 밤무대에 가서 노래해갖고 그 돈 받아갖고 네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텐데 왜 자기를 속였냐는 거지. 그래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지. 싹싹 빌었더니 새 앨범 준비할 때까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당장 만드는. 내가 너 이런 거 시키려고 너한테 그렇게 공들여서 너를 만든 거 아니다. 딱 얘기를 하시면 진짜 눈물이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소리내서 우는 게 몇 손 안에 꼽혀요. 아, 근데 이수만 선생님이 내가 힘든 상황을 그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셨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사실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어. 근데 내가 고집을 부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그 대전에 있는 그 저를 좋아하고 저를 보러 오는 분들과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한 날짜까지만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진짜 정말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그 한 달을 채우게 됐어요. 일단은 그 내가 이제 갔다 오니까 주변에 이제 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나를 되게 말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엄청 무시하는 투로 그래서 그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 솔직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원래 구준엽 씨는 이제 군대에 있었고 김성재 이현도 씨가 이제 듀스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 그때 이제 이현도가 형 제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형 새로 앨범 내시는데 넣으시면 어때요? 이러는 거야.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이제 받았어요. 그 노래가 너에게만이라는 노래. 아무튼 그 곡을 딱 들었는데 아, 나는 좋았어 솔직히. 근데 이현도가 편곡을 해갖고 갖다준 노래는 사실 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날것이 느낌이 좋았고 근데 후렴이 지금 너에게만 하고 그때 이현도가 나한테 줬던 거하고는 좀 틀렸어요. 뒤처리하는 부분들이 이현도 씨가 나한테 줬을 때는 이제 좀 다 밑으로 내려갔을 음이.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내게서 너무나 멀리에 이러면 너무나 멀리에 다시 내게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수만 선생님한테 들려드렸어요. 내가 들려드렸더니 선생님이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멜로디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편곡도 조금 바꿔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는데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 현도를 좀 입봉시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 왜냐하면 이현도 씨가 그 와와 할 때도 굉장히 음악적인 견해도 있었고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나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 그 이제 셋이 다니면 이제 음악 얘기하고 그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의들이 커서 나도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었고 이제 방법을 찾았던 거지. 그 찾았던 게 이제 후렴 부분 멜로디를 좀 수정하고 더 클래식의 박용준 형님이 편곡을 하는 걸로 해갖고 다듬은 거야. 그 너에게만이라는 노래를. 그 내가 현도네 집에 갔었어요. 너에게만 끝을 좀 고치려고 현도 방으로 올라가서 현도랑 그 뒤에 부분 그 멜로디 내려가는 부분을 올리고 이 수정을 한 거야 같이. 이제 편곡을 박용준 형님이 편곡을 해갖고 드디어 그 곡을 앨범에 실을 수 있게 된 거죠. 문나이트를 갔었어요. 일단 문나이트 사장님이나 사모님도 고생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거기서 내가 그런 사과 터졌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나하고 말을 좀 안 섞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고 나를 똑같이 대해주는 친구는 야옹이 그리고 내 흑인 친구들 진짜 걔네들은 똑같았어. 특히 야옹이는 내가 빨리 무언가를 해서 제기를 하라고 계속 새로운 음악을 나한테 들려주고 또 새로운 춤 같은 것도 나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또 미군 중에 춤 잘 추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고 그 친구랑 또 같이 춤을 추고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주고 계속 되게 고마운 친구인 것 같아. 그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내가 결정적으로 연습을 되게 몰두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춤췄던 친구인데 이제 가수가 된 친구가 있어요. 라고 제가 사고가 나 있는 동안 이제 그 친구가 데뷔를 해갖고 되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시기였는데, 하루는 이제 문나이트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와갖고 입원했는데 문병 같이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러고 이제 놀고 있는데, 한참 놀다가 또 갑자기 다시 오더니 귀에다 대고, 야 너는 지는 별이고 나는 뜨는 별이야. 이 얘기를 나한테 갑자기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 물론 이제 진심으로 했다기보다는 약간 뭐 친구니까 놀리려고 했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사실 엄청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갖고 재기를 빨리 해서 진짜 뭐 이런 결의가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아마 5시간, 6시간씩 매일 발성 연습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춤이 있는지 봐야 되고 새로운 음악이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들어야 되니까 문나이트를 자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리코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미국에는 어떤 춤 하나가 유행을 하는데 곧 한국에 올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너희 바이 내추럴이라는 그룹의 OPP라는 노래를 한번 보라는 거야. 랩을 할 때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는 춤이 지금 미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춤이 뭐냐면 엉거주 춤. 우리나라는 크리스 크로스라는 그룹이 많이 알려졌는데 미국에서는 너희바이 내추럴이라는 팀이 먼저 했지. 리코의 숙소에 가서 처음 보게 된 거지.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다리 하나를 올리면서 팔을 같이 내리는데 이게 그 스웩이고 이 춤의 그 태가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것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이 춤을 추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춤을 연습하고 이제 문나이트를 계속 다니는데, 그 키큰 어떤 키큰의 하나가, 뭐, 안녕하세요, 현진영 씨, 뭐, 저는 이탁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예, 그렇지. 근데, 아, 저는 작곡가고요. 또 미국에 있는 줄리어드 음대를 나와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제가 현진영 씨 팬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런 분들이 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별스럽지 않게 아 네 반가워요 이러고 이제 내 할 일하고 있는데, 내가 바 쪽으로 오면 나한테 자꾸 말을 시키더라고. 한번 사람한테 뒤어서 사람하고 쉽게 친해지는 성향이 아닌 걸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건성건성 했어요. 그러고서는 며칠 있다가 또 만났어 나를. 아 진영씨 제가 작업하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같이 한번 작업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왜냐면 나는 2집 앨범 준비를 하려고 이제 곡도 모으고 곡도 쓰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뭐 괜찮으면 내가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오케이 알았어요 이랬어. 그래서 그날 뭐 상가에 옥탑방에 이탁 작업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날 데려가더라고. 처음에 데모를 딱 들려주는데 안개비 조명은 이 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제 뭐 빠빠빠 이게 아니지. 이 노래는 아니고 이제 흐린 격수의 그대 미완성인 노래를 듣고 충격이 온 거야. R&B에서 빠르게 넘어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일단 멜로디가 벌스 멜로디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만지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친구가 돼갖고 이탁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뭐 랩 부분도 없었고 전주 이런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동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탁이랑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으면서 거의 5, 6개월을 그 옥탑에서 하루는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갖고 우리가 야 편의점 가서 좀 먹을 거 좀 햄 같은 거를 서리를 좀 해갖고 오자 이래갖고 둘이 겨울도 아닌데 바바리를 입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상가로 나와서 편의점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작고 비싼 걸로만 챙겨갖고 오자 이랬는데 결국은 편의점 입구에서 더워서 입지도 않는 바바리 입고 가면 이상할 것 같이 보인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뭐 이래서 결국은 실행으로 옮기진 않고 이제 편의점 가서 라면 두 개만 사갖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사실 이제 힙합이라는 편곡 자체가 그 샘플링을 많이 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그런 기법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비트 찾는 것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편곡이 거의 한 5개월, 6개월 걸렸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때 정혜 형님이 작업실로 와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체크하러 오는데 그분도 들으면서 너네는 이게 왜 이렇게 곡이 진전이 없냐? 편곡을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다음날 또 달라지고 하루 지나면 또 달라지고 일단은 우리들은 달라지지만 이제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는 큰 틀에서 보니까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뭐 세세하게 뭐 스네어 소리를 바꿨다든가 뭐 리듬 다이를 바꿨다든가 뭐 이런 베이스 라인을 좀 바꿨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왔을 때랑 크게 변한 게 없다면서 니네는 이 노래 하나 갖고 도대체 몇 달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잔소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노래를 타이틀로 한 생각은 없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좋았었나 봐. 그 미완성인 곡을 듣고도 좋았었는지 그거를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뭐 사실 이탁 씨도 본인도 이제 한국 나와서 이제 시간이 오래 있었고 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갈수록 그 모습이 희미해져 간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게 된 거지. 그렇다고 이제 그 시대에 그 20대 젊은이가 3호곡을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연인으로 빗대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한번 가사로 옮겨보자 해서 이제 흐린 격수 그대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가이드를 떠갖고 SM에 데모를 처음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이 딱 들으시더니 아 어려워 이러시는 거야. 노래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 노래 자체가 일단 마이너 곡이었고 요즘은 그렇게 어렵게 들진 않은데 이제 92년 초 때만 해도 이수환 선생님이 들었을 때만 해도 그 노래는 되게 어려운 노래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좀 흔치 않은 기법들이나 스케일을 쓴 음악이었죠. 야 이거 후렴구가 너무 어렵고 이게 점점점 고조화돼야 되는데 후렴 가서 뚝 떨어지니까 그 막 싸늘한 밤 하면서 올라가다가 랩하면서 고조되다가 그 틀어짐 뭐 이러고 또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약간 미국 스타일 기법이거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없어 그 틀어짐 나의 마음. 이제 우리나라의 기승전결하고는 안 맞았던 거지. 다시 나를 돌려보냈어요. 오케이를 안 한 거지. 미스터 리가 퇴짜를 났다. 뭐, 무슨 노래냐 한번 들어보자 이러더라. 리코가 음악 딱 듣지 어?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 너희바이 내추럴 OPP에 나오는 그 춤하고 잘 어울리겠는데? 딱 이러는 거야. 이제 그 무렵에 이제 크리스 크로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한국에. 여기 또 어린아이들 둘 팀이 있는데 얘 거를 봐보래 뮤직비디오를. 그래서 봤어. 근데 기본기는 똑같은데 크리스 크로스는 그걸 더 도배를 한 거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아 이 OPP에 있는 이 춤을 계속 반복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크리스 크로스라는 친구가 미국에서 해갖고 한국에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너희바이네 초이랑 크리스 크로스랑 잘 섞어서 안무를 만들어서 옷하고 같이 해서 보여주자는 그 리코란 친구가 나한테 제의를 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연습실에 앉아갖고 이제 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국악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문화재분이 봉산탄 춤을 추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어? 지금 엉거주 춤 이 춤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엉거주 춤하고 봉산타 춤하고 좀 잘 섞으면 조금 다른 엉거주 춤이 나오겠다라고 갑자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때부터만 이제 고민을 해갖고 그 흐린 격수 그대에 나오는 엉거주 춤 보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봉산타 춤에 있는 춤을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이런 것도 봉산타 춤에 있는 리듬을 넣은 거고 뭐 이런 것도 봉산타 춤에서 울, 쭉, 궁, 쩍궁 뭐 이런 거 넣어서 그 엉거주 춤과 봉산타 춤이 섞여서 현진영이 하는 엉거주 춤이 된 거죠. 옷을 큰 거를 사러 이태원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없어. 힙합바지 핏이 안 나오니까 그때 이제 용산 미군 부대 PX에서 잊어버리지도 않아. 리바이스 505 34가 32인가를 사서 입고 후드도 그때 이태원에서 구매를 해갖고 후드랑 바지랑 그리고 신발도 큰 거 290짜리 내가 260 신거든. 근데 힙합 바지에 신발이 작으니까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다 미국에선 그렇게 크게 신는데 그래서 290을 사갖고 리코랑 또 흑인 친구 한 명 있어요. 이름 까먹었는데 그 친구랑 셋이 산 옷을 싹 입고 안무를 맞춘 다음에
한 번 더 간 거야, 이수만 선생님한테. 똑같은 노래를 갖고. 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세대가 바뀌려면 패션과 음악과 춤이 바뀌어야 세대가 교체를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요소를 다 갖고 있대. 네가 슬픈 마네킹을 갖고 나왔을 때 소방차 박남정 시대에서 100% 바꿨다면 지금은 70% 정도 세대를 또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오케이를 하는 거야. 노래를 바꾸라고 그렇게 음악을 좀 수정하라고 그러셨던 분이 춤과 옷을 보더니 수정하라는 얘기는 싹 들어가고 무조건 하라고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날부터 곡을 다 모아갖고 녹음을 한 거지. 그때 뭐 김창완 형님이 써주신 떠나가지 마라는 노래도 있었고. 떠나가지 마, 이대로 난 어떡하라고. 이제 본토에 있는 힙합 래퍼들이 하는 이제 힙합의 어떤 그 기본 요소들. 예전에 히트곡이나 레전드 곡들의 포인트를 해서 랩으로 바꿔갖고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이제 힙합 개념의 곡들을 주로 넣었어요. 그 이제 이것들 녹음을 하던 중에 현진영고 진영고가 맨 나중에 쓴 거예요. 녹음을 하면서 쓴 거야. 우연하게 꿈을 꿨는데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제 UN빌리지에서 나는 이제 막 브레이크 댄스 추고 놀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현석이었잖아. 그래서 현이라고 그냥 외자로 불렀는데 이제 내가 막 춤추고 있으면 고현! 고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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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 고현! 이런 식으로 나를 힘내라, 신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걔네들의 어떤 취임새거든. 근데 그게 꿈에 나타난 거야. 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진영이니까 아 요걸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지. 그게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외국의 노래 중에 뭐 고 MC 뭐 고 해머 고 해머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표절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표절이 아니라 원래 그 미국에 응원할 때 힘내라 잘해라 뭐 싸워라 이런 걸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게 현진영고 진영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랩곡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거기 이제 좀 아쉬운 게 사랑찾기란 노래가 전형적으로 랩을 하는 곡인데 중간에 노래가 잠깐 들어가요. 노래를 8만인가를 잠깐 넣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다 랩곡을 하나 하고 싶었거든. 이제 그게 계기가 되겠고 현진영고 진영고를 만들게 돼요. 가사를 문나이트 사장님 조카가 있어. 조카 DJ였는데 서혜미라는 조카인데 서혜미한테 가사를 내가 맡긴 거지. 영어로 엉터리 영어로 막 이제 가이드 떠놓은 거 위에다가 서혜미가 가사를 쓴 거예요. 나는 랩 가사를 처음에 이거 슬픈 마네킹이나 이럴 때 랩 가사 내가 쓴 게 있는데 그 랩 가사들 보면 그 라임이 안 맞아요. 나는 라임보다는 전달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라임이 조금씩 맞기 시작한 거야. 서혜미라는 친구가 뒤에 라임을 맞추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2집 앨범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2집 녹음이 끝나자마자 댄서를 급히 구해요. 선생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춤은 2인 체제 와와를 해서는 그림이 멋있게 안 나온다. 이거는 떼거지로 나와서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더 멋있다. 그래서 와와를 뽑지 말고 기존에 있는 무용단으로 해서 구성을 해갖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신세대 무용단이라는 그 방송 무용팀이 있었어요. 그쪽 단장님이 누구냐면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홍승성 회장이 그 당시에 신세대 무용단 단장이었어요. 신세대 무용단이 흐린 격세 기대를 맡아서 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날부터 송파 지하실의 셔터가 내려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슬픔만 행킹 할 때 그 이준호 형님이 춤 알려달라고 해서 안 가르쳐줬더니 흑인 친구들한테 따로 배워갖고 박남정 형님하고 저보다 한 이틀인가 3일 먼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이제 어떤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때부터 아무튼 SM의 어떤 그 보완을 유지하는 안무 연습이라든가 이런 새로 나오는 신인들의 보완 유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춤이 선생님이 보시면서 야 무슨 춤이 이렇게 엉거주 춤하니? 내가 그러니까 딱 하고 서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니까 한 발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야 춤이 되게 엉거주 춤하다 이렇게 돼갖고 춤이 이름이 엉거주 춤이 된 거거든. 근데 그 이름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첫 방송을 보고 그 방송을 본 분들이 그 춤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 어, 엉거주 춤 너무 멋있어요. 엉거주 춤 최고예요.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번 듣고 외우신 거지. 뭐 그 정도로 이수만 선생님이 장명을 잘하셨던 것 같아. 난 그 얘기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듀스 하기 전에 와와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건 이수만 선생님이 허락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듀스뿐만 아니라 클론도 와와를 쓰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와와 팀이 있어요. 댄서들 중에. 그게 이제 강원래 씨가 만든. 이제 내가 농담 삼아 야, 현진이 형 없는 와와가 무슨 와와야. 그 와와 단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제작 기간은 총 얼마가 걸린 거예요?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1년의 반을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만드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뭐 MC를 안 하시다가 하게 된 것도 이제 내 2집 앨범에 할 때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계셨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되게 애정을 갖고 선생님이 2집 준비에 많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처음 보여줬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SM 지하실에서 안무를 다 끝내놓고 지금 네가 하는 음악이 힙합이라는 장르고 힙합이라는 장르의 기본적인 정신이 뭔지 아니? 네, 자유, 저항 이런 흑인들의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뭐 힙합의 요소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 그때 흑인들의 자유와 저항 정신의 대명사는 무엇일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 흑인들한테 신적인 말콤 X라는 그분의 X를 따서 네가 입는 옷에 전부 그 마크를 트레이드마크처럼 붙이고 나가자. 네가 이 노래로 나가면 세대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그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 심벌, 트레이드마크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방송이 MBC의 TV 특종 연애라는 프로에 나갔어요. 노래가 딱 끝났어. 근데 진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막 울컥울컥 하는 거야. 험한 꼴을 당한 다음에 다시 무대에 서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울컥울컥 하면서 이제 노래를 딱 마쳤는데 나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이백천사님이 딱 그런 거야. 비트는 빠르고 리듬은 신나고 음악은 경쾌한데 뭔가 슬픈 느낌이 들고 노래 부르는 가수 현진영 눈이 슬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얘기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엄마 얘기라는 거를 느끼신 걸까?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어우,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다가 어머니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내 눈이 슬퍼 보였고 음악이 슬프게 느껴졌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한 거지, 내가. 그래갖고 점수도 90점이 넘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의대를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고 이제 이수만 선생님은 잘했다고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그래, 네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준 것 같아. 어,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따봉입니다. 그 방송이 딱 나가고 나는 진짜 그 인생이 참 웃기다고 그때 느낀 게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느꼈던 게 세상이라는 게 참 부질없고 사람이라는 게 참 의미 없다라는 거를 내가 어릴 때 한강에서 뛰어내릴 때 그때 내가 느꼈었던 감정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첫 방을 하고 방송이 나간 후에 그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느끼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문나이트를 갔는데 사고가 나갖고 갔을 때 노점에서 뭘 먹으려고 해도 냉랭하게 이렇게 하던 분이 아 내가 뭐 1등을 한 것도 아니고 방송 하나 나갔는데 TV에 다시 나온 거잖아. 근데 너무 싹싹하게 날 챙겨주는 거야, 사람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 이렇게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잘해줬던 분이야. 근데 사고 터지고 나서 다시 왔을 때는 나한테 되게 냉정하게, 물론 이제 어떤 내가 지은 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실망을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방송을 보셨는지 나를 되게 싹싹하게 챙겨주고 친절하게 나를 대하더라고. 또 나를 피했던 애들 몇몇 있는데 걔네들이 뭐 먼저 말을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아 방송 봤다, 좋았다, 너무 멋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아 나는 진짜 그때 웃으면서 나한테 대하고 좋은 마음에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아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서 맞췄고 어디서 사왔어 뭐 이러면서 아 고마워 이러고 응대를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야 왜 전처럼 나한테 좀 나 좀 피하고 좀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들 환영해줬고, 너무 파격적이고 멋있게 제기 첫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켓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 뒷모습이 나오는 상태에서 후드티와 힙합 바지를 입고 엉거주춤 자세로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이 그 앨범 자켓 뒷면에 나왔어요. 사실 이제 이 앨범을 녹음할 때 뭐 히트를 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안 좋은 일로 공백이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컴백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뭐 어떤 노래를 히트치기 위해서 이 앨범을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힙합의 개념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더 컸는데, 흐린격소의 그대를 TV특종연예하고 첫방을 나가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죠.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길거리에서 저와 마주치면 저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일단은 저는 첫방을 하고 집에 못 갔어요. SM이 송파했을 때인데 사무실이 1층에 있고 지하실에 녹음실이 있었는데 1층 한켠에 의상 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침대를 놓고 제 숙소를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심지어 지하였던데. 진짜요? 몇 년도예요? 그 현진영 씨는 지하에서 연습했습니다. 1집 활동할 때 방목을 하셔갖고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간 거죠. 저녁에 다 퇴근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새콤을 켜놓고 사무실을 선생님 댁은 사무실의 5층 거기서 선생님은 사셨고, 어쨌든 사무실 안은 돌아다닐 수 있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새콤이 켜지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무튼 뭐 나가지도 못하고 사무실 안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 몰래 나갔어요. 그 제 숙소 창문 앞에 나무가 있었어요. 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갖고 그 창문 사이로 몸을 빼서 나무를 잡고 그걸 타고 내려와서 문나이트 가서 놀고 새벽에 들어와갖고 또 자는 척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현진영 흥경수인데 3주인가 4주 만에 1등을 했어요. 나는 진짜 처음에 1등을 딱 하는데 처음 생각나는 게 진짜 저희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1등 하는데 눈물이 얼컥 나는데 이게 시야가 흐려지면서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나 1등 했을 때 엄마가 제일 보고 싶었어. 수상소감을 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게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라는 거는 아직도 너무 잘한, 물론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감을 하시지만 저는 특히나 엄마한테 굉장히 많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엄마 얘기니까. 내가 1등하고 만났을 때는 안 울고 계셨는데 내가 1등할 때 다른 데서 우셨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선생님도 엄청 많이 고생하셨거든. 마음고생도 하셨지 몸고생도 하셨지 엄청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1등을 호명받았을 당시에 TV를 통해서 보시고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순위 프로에 1등을 하면 음반 판매량부터 차이가 나요. 저희 때만 해도 1등을 하면 항상 클럽에서 많은 동료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선생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당시 제일 기억나는 게
어쨌든 3, 4 방송국을 다 1등을 했잖아요. 그 주에도 3, 4가 똑같이 1등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옛날 DJ분인데 코스염 나고 이진이라는 DJ 선생님이 계세요. 강남역에 차렸던 집이라는 나이트클럽을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서 파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막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엄정화 씨도 오셔서 보고 이제 순위 프로 같이 나와서 같이 방송했던 동료들도 다 와서 놀고 그렇게 많이 축하를 받았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예, 뭐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같이 어울리는 동료 가수들이 별로 없어갖고 저는 주로 이제 같이 방송했던 분들이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가수분들이 많이 오셨죠. MBC죠. MBC가 총 9주를 1등을 했는데 9주를 1등하는 중간에 MBC에 총파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을 방송을 쉬었어요. 총파업이 있기 전에 1등을 하고 총파업이 끝나고 1등을 안 했으면 저는 딱 여기까지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파업 4주가 끝나고도 1등을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총파업을 안 했다면 그 4주를 제가 더 1등을 했었을 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9주에서 4주 좋아하면 13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기분 좋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과연 1위를 할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1등을 할 무렵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적인 그대가 1등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를 하시더라고. 물론 그 전에 나왔지만 이상하게 제가 1등을 할 무렵에 다음 앨범 준비하신다고 마지막 방송을 하시고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1, 2위를 다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장르이고 춤을 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구도를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언제 언론 쪽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림을 잡으셨는데 사실 이제 장르 자체가 락을 기반으로 한 장르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라이벌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태지 씨의 어떤 기본 뿌리가 락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동료이지 힙합과 락은 전혀 다른 장르잖아요. 제가 락을 기반으로 둔 댄스 음악을 했다 그러면 뭐 라이벌 수를 듣지만 전 뭐 전혀 다른 음악이고 또 환상 속의 그대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하우스 음악에 가깝고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교만했어요. 1위 하니까 너무 막 뭐라 그럴까 한 이렇게 딱 한 대 맞으셨다 그럴까요? 사실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등을 했고 이제 뭐 팬들의 그 반응이라든가 했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사이즈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과연 누가 나를 이길 것이냐, 내 위에 뭐가 있을 것이냐, 누가 나와도 무섭지가 않았어. 내가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방송국을 못 갔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중계차를 보내갖고 이혼방송으로 그 순위 프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진영 씨가 지금 코엑스에서 콘서트 중인데 자 코엑스에 현진영 씨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KBS 방송국에서 방청객들이 아 1등 했다라고 환호하는 소리와 콘서트장에서 우리 그 콘서트 관객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진짜 그 기분은 물론 요즘 뭐 아이돌들은 많이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고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늘 높은 줄 몰랐죠.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하게. 뭐 지금도 그 교만의 뭐 어떤 잔해가 있어요. 지금도. 괜히 허세 부리고 시건방 떨고. 그 뭐 좋게 얘기하면 음악적인 자존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그때 생긴 찌꺼기가 아닐까. 아버지가 처음 1등 했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진짜 저희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호들갑 떨지 말라고. 아버지 나 1등이야. 막 이제 우리 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거야. 막 이러고 이제 막 울면서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딱 하신 말이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수만 선생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1위 하기 전부터 사실 내가 변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한 3, 4주 방송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잖아요. 점점 사람들 더 많이 알아보고 좋아하고 응원하고 이런 게 몸에 사실 느껴지거든. 이게 뭐 4주 있다 딱 뜨니까 1등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1등을 한 조짐이 그 3, 4주 동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들갑 떠지 말고 이럴수록 더 겸손하게 모든 일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비슷하게 이수만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아 뭐 일단 차도 사주시고 선생님이 그때 갓 그랜저 아 그때 그랜저면은 아 그때는 92년도에 그랜저면요 아 최고예요. 아무튼 그때 저희 매니저가 이제 소나타 타고 다닐 때인데 매니저 차를 낙서를 애들이 흰 차인데 너무 낙서를 해갖고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차를 사주셨어요. 핸드폰 선생님이 쓰시던 그 당시에 뭐 이름은 까먹었는데 진짜 요만한 휴대폰인데 그거를 선생님이 저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처음 휴대폰이라는 걸 가져봤죠. 사실 뭐 주머니도 든든하고 댄서 시절에 막 돈이 없어갖고 겪던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같이 써요. 가수들 몇 명이. 근데 저보다 아주 선배님이 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 혼자 쓰게 해줬고 작가님들이나 피디님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또 상냥하게 인사하고 1등을 하고 나니까 사실 관계자들이 조금 더 대우를 해준다는 거를 느꼈죠. 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리허설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1등을 해서 조금 더 늦게 와서 좀 자고 와갖고 리허설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는 조금 받았죠. 스케줄이 하루에 몇 개씩 되니까 드라이 리허설 못하고 카메라만 할 경우 있고 드라이 리허설 할 때 다른 방송을 하고 넘어오고 아니면 드라이 리허설만 하고 다른 방송을 갔다가 카메라 리허설 빠지고 본방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뭐 잦았죠. 아예 리허설도 못하고 본방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얘네 오빠예요. 고마워했던 사람보다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 그 제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복수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제가 1등을 하고 할 때 다시 저에게 다가와서 좋은 느낌으로 할 때 사실 제가 많이 비아냥거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만의 끝이었죠. 사실 제가 잘못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실망을 했던 건데 저는 그거를 네가 나 힘들 때 이랬지라고 좀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되게 많이 반성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통쾌했고 또 저한테 고맙게 해줬던 사람들한테 선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시계도 사서 주고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카드를 많이 쓰긴 했는데 그때 뭐 한 2, 3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카드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도가 없는 카드가 있었어요. 뭐 그 당시 뭐 은행 한도가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은행별로 카드가 다 있었어요. 제가 또 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현금을 만지는 것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썼죠. 그리고 뭐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거 선물하고 저거 선물하고 근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진짜 뭐 너무 무분별했죠. 진짜 그 이제 한참 이제 제가 1등 할 때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기본 10명 15명 이상 집 앞에 놀이터에 저 심지어 텐트까지 쳐가면서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제가 집에 몇 시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 진을 치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면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저를 만진다거나 뭐 사인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또 이제 딱 제가 집에 들어간 순간 또 일부가 해산했다가
또 이제 제가 나오기 직전에 아침에 또 다시 와서 저를 기다린다거나 뭐 이런 게 거의 매일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살던 아파트의 반상회 때 우리를 이사 보내라 그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못 살겠다 뭐 이런 건의도 나왔다고 그리고 저희 집 그때 2층이었는데 아무튼 1층부터 그 3층까지 낙서가 아이들이 낙서를 막 해갖고 낙서가 막 해서 저희가 막 사비로 페인트 칠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번은 진짜 너무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맨 와서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그 당시 저희 새어머니랑 친해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막 피곤해서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엄마랑 되게 친했던 여학생이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진짜 오빠 자는 모습 한 번만 보여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그래갖고 새벽에 잠들었는데 엄마가 그 친구를 방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좋아서 저 얼굴만 보고 갈 줄 알고 엄마가 넣어줬겠죠. 여학생이니까 뭐 그러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위로 제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쪽 머리 이만큼이 거의 뭐 영구처럼 땜빵 난 것처럼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이 도망간 거예요. 나는 소리 질러 왁 지르고서는 딱 깨니까 뭐가 싹둑 잘려갖고 애가 푹 하고 뛰어나가는 게 보여요. 아버지 난리 나갖고 저희 그 새어머니 쫓겨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싹둑 잘려버린 거예요. 요즘은 이제 투블럭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일부러도 자르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생각한 게 이 땜빵 난 부분을 뒤까지 길이를 맞춰갖고 다 밀어버리자.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이 뒤통수 머리를 묶고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싹 진짜 짧게 싹 스포츠로 티 안 나게 밀고 여기를 딱 묶고 나갔죠 방송에. 그 머리가 유행을 한 거예요. 그 머리를 한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학생이 무서운 행동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학생의 그 돌발적인 행동 덕분에 그 당시에 그 머리 스타일이 큰 유행을 했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도 팬들이 팬클럽에서 팬들끼리 굉장히 큰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은 그 백혈병에 걸린 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이제 항상 그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본인 딸이 제가 TV에 나오는 거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한 번만 자기 딸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게 소원이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제 손수건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자기 딸이 진영이 오빠 노래하고 춤추고 땀 많이 흘릴 때 따끄시라고 거기다 이제 술을 놨다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줬는데 그거 지금도 그게 제가 마음에 좀 한구석에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게 왜 조금만 시간을 내서 그 친구한테 뭐 가보지 못했을까? 뭐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하루에 우체국에서 뭐 이만한 20kg짜리 그 푸대로 막 두 개 세 개씩 팬레터가 매일 회사로 왔는데 솔직히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회사 직원들이 읽어주고 내용 얘기해주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사연이 너무 깊어서 그분의 편지를 제가 직접 읽고 그 손수건을 이제 받았는데 그 손수건 하나가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소중했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냥 미안해요. 굉장히. 왜 그때 조금 더 겸손하지 못하고 팬들 하나라도 내가 챙기지 못했을까. 요즘은 되게 팬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근데 왜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를 많이 하죠. 하나는 이제 그 저 하나는 좀 뚱뚱한 친구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정배라고 또 호리호리 현진영고 진영고 할 때는 또 그 친구가 있었고 그 뚱뚱한 친구는 그 제가 이제 이태원에서 자취할 때 그 비디오 가게를 하셨던 형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내미가 흐린 격수의 그대를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래갖고 그 친구를 이제 한번 이제 같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그때 아마 아역 배우였는데 정배라고 그 친구하고 광고도 찍고 그랬어요. 뭐 만화 주제가도 부르고. 네, 신곡 준비로 인해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현진영 씨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만화 영화 주제곡을 랩송으로 불렀습니다. 아무튼 흐린 기억 속에 대해 현진영고 진영고 이 두 곡 자체가 청소년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현진영고 진영고가 그 당시 유치원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곡 1위에 선정이 됐어요. 탄소방학관? 그러면 후속곡으로 어떤 곡을 선택할 필요도 없이? 네, 그냥 바로 현진영고 진영고가 됐죠. 그 당시에는 가수가 본인의 이름을 갖고 노래에 넣어서 하는 노래가 없었어요. 전부를 랩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름감이 있긴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현진영고 진영고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 현진영고 진영고는 제 이름을 각인시켜주는 곡으로서는 완전히 큰 역할을 했죠.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는 그 랩이라는 것 자체가 양념이 돼 있고 나머지가 이제 흐린 기억 속의 대처럼 중간적인 양념으로 있고 멜로디를 더 우리나라 대중들이 선호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1등은 못했지만 상위권에 있었고 현진영고 진영고가 뭐 1등을 떠나서 굉장히 제가 발표한 노래 중에 가장 많이 제목이 불려지는 곡이었어요. 복싱을 경기를 되게 좋아해요.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현진영고 진영고를 노래를 만들고 안무를 생각했는데 그 의상이 긴 트레이닝복 후드 트레이닝복 위에 반팔을 위에 덮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상 스타일이 복싱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입거든요. 뭐 타이즈 같은 데다가 반바지 입고 줄넘기 많이 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 의상을 한 거였는데 춤을 복싱에 관계된 춤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복싱 경기장을 실제로 갔어요. 실제로 가서 보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제 그 손 동작 같은 거를 주로 했죠. 그래서 제 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추는 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돌아가요. 예, 복싱이 보면 주먹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디테일하게 본 거죠. 그래서 춤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춤을 실제로 복싱 경기장도 가고 이제 또 복싱장에 가서 또 기초 트레이닝도 좀 받고 이러면서 춤을 만들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랩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한국 정서에는 그때 당시에는 아직 맞지 않았었던 거 아니었나. 1등은 못했지만 그 권투춤과 그 트레이닝복 위에 또 반바지를 입고 반팔을 입고 같은 아이템이지만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나 이런 게 다른 듯이 그런 것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진영고 진영고 오버랩을 하고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고현정 씨, 김수희 선생님,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저. 그 가수들이 이제 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간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의 광장의 특성인데 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우리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진짜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 3, 4만 명 앞에서 노래하는 게 처음이어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관객들의 어떤 환호성이 여운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까지 귀에서 들릴 정도로 기분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 공연을 마치고 이제 이승환 선생님이 전부 클럽을 데려갔는데 LA의 글램슬램이라고 가수 프린스가 운영하는 클럽이었어요. 근데 그 클럽이 동양인들이 못 들어가는 클럽, 흑인 클럽이라 흑인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클럽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바비 브라운이라는 가수 바비 브라운이 아니고 목사님 바비 브라운인데 그분이 미국 힙합 음악의 프로듀서인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프로듀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들의 에스코트를 받고 거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음악도 좋고 스테이지도 넓고 춤 잘 추는 친구들 너무 많고 저 혼자 막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크로스칼라라는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를 만난 거예요. 그 수석 디자이너가 제가 한국에서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 친구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크로스칼라가 한국에 총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옷을 입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상황에서 제가 막 그 당시에 막 춤이 제 춤의 기운이 끝을 보고 있어갖고 춤이 막 특이했어요. 그 춤을 막 추는데 어떤 흑인이 저한테 오더니 표 같은 걸 한 장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자기가 방송국의 PD인데 우리 방송에 좀 나와달라. 근데 너무 시끄러워갖고 일단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표를 받고 이제 계속 저는 놀았죠.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수만 선생님한테 아 어떤 흑인분이 PD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 표를 준대요 하고 선생님한테 그 표를 줬더니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야 여기 솔트레인이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힙합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솔트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솔트레인 PD인데 출연을 해달라고 너한테 이 솔트레인 출연 티켓을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우쭐했죠. 야 이거 내일 꼭 아침에 꼭 가라.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바비 브라운 프로듀서가 하는 여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너무 아름답게 생기고 노래도 진짜 잘하고 춤도 완전 잘 추는 그 여가수가 있어요. 서로 대화가 된 거예요. 8군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거는 돼요. 쓰고 있는 게 안 되지. 이제 다 이제 방에 들어가고 그 가수랑 저하고 실외 수영장 그 벤치에서 앉아갖고 막 음악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날이 샌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피곤하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저도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몇 시간만 자고 솔트레인 출연을 해야겠다. 아, 늦잠을 잔 거예요. 눈 뜨니까 12시간 넘은 거예요. 아, 안 돼! 이수만 선생님은 제가 간 줄 알았죠. 아 이거 못 갔네. 선생님이 식당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벌써 끝났어? 잘 갔다 왔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걸 느낀 게 적절하게 변명을 해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한국의 가수인데 제가 어찌 미국이라고 그래서 댄서로 출연할 수 있나요? 가수로 초대를 한다면 제가 가도 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시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둘러대갖고 혼꾸녕 안 난 게 너무 다행이었고 진짜 그때가 이제 너무 진짜 지금 생각해도 후회되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그 3집 앨범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요. 미국 현지 음악계에서도 한국의 래퍼 현진영 씨에게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LA타임즈 지금 보이시죠? 네. 메트로판의 현진영 씨에 관한 기사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제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3집 앨범 준비를 하러 미국 간 거죠. 이수만 선생님, 정혜익 형님, 그리고 나, 그리고 사모님 녹음도 하고 뮤직비디오 찍고 미국을 갔던 것 중에 워싱턴의 메릴랜드 대학교에 외국인 최고 인기 가수로 선정이 돼갖고 메릴랜드 대학교 대학가요제의 초청 가수로 또 이수만 선생님은 또 심사위원으로 또 가고 거기서 이제 유승준과 토니안을 한국에 보낸 게리분 씨를 거기서 알게 돼요. 이미 이제 게리분 씨는 이수만 선생님하고 이제 친한 사이였고 그래갖고 많은 유명한 가수들을 한국에 많이 캐스팅해갖고 보냈어요. 처음에 이제 LA에 도착을 해갖고 목사님 밑에 있는 가수가 여자 가수도 있고 남자 프로듀서도 있고 그래서 그 남자 프로듀서가 저한테 곡도 써주고 이래서 그 프로듀서를 또 만나러 간 김에 LA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죠. 그 뮤직비디오를 베니스비치 이제 그 해변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그 두근두근 쿵쿵이 베니스비치에서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그날 이제 촬영 중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피자를 이만큼 10판도 넘게 사온 거예요. 스텝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피자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 피자를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뮤직비디오 찍는데 화장실을 가.
아, 난 이상하게 곡을 쓸 때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악상이 진짜 많이 떠오르거든요. 소리쳐봐도 화장실에서 만든 거거든. 갑자기 딱 힘 죽었는데 이게 귀에서 계속 맴도는 거야. 되돌리는 멜로디 스케일이거든 그게.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야. 그래서 괜찮네. 그래서 자꾸 부르니까 벌스 한 부분이 거의 화장실 안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냥 휴대폰 꺼내갖고 녹음해갖고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야. 아, 이것도 화장실 나오면은 멜로디 까먹을 것 같고 그래서 따라띠라띠라띠라띠라띠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고민하는 거야. 계속 부르면서. 나무 가지 같은 거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 가지 같은 나무를 집어갖고 나이트하플로 끄슬렀어요. 숯댕이를 만든 다음에. 왜냐면 옛날에 이제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 펜슬 같은 걸 안 가져오면 제가 성냥을 해갖고 성냥으로 많이 그리던 버릇이 있어갖고, 아, 이게 숯을 만들면 뭔가를 쓸 수 있다라는 거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걸 그슬려갖고 띠라띠라띠라 하면서 벽에다가 그렸어요, 악보를. 남들이 보면 모를 기호들, 내가 곡을 쓸 때 내가 나 혼자 쓰는 기호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음악에서 쓰는 기호를 정확히 다 몰랐어요. 이제 악보로는 그릴 수 있지만 그 기호들을 다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표기하면은 나만 볼 수 있는 기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제 벌스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잽싸게 이제 처리하고 나와갖고 카메라를 달라고 그래갖고 와서 거기서 카메라 사진을 찍어갖고 간 거죠. 그러다가 그 곡을 이제 그 사진을 한국에 갖고 와갖고 이제 그 당시에 The Setbacks라는 그룹의 All I Wanna Do, What I Do, What I Wanna Do, Boom 하는 그 음악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샘플링 기법 중에 스케일 샘플링과 음원 샘플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샘플링을 해서 한국말로 계산을 한 거죠.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획수에 맞춰서 스케일 샘플링을 해갖고 두근두근 쿵쿵이라는 노래로 새로 재탄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어딜 샘플링을 썼다라고 허가를 받을 때도 없었고 샘플링이라고 기재하는 그런 기본 룰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힙합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기법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 거였던 거. 근데 뭐 나중에 훗날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걸 뭐 표절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건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였다면 아마 더 세트팩스가 저한테 소송을 걸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사를 넣어야 되는데 뭐 두근두근 쿵쿵 뭐 이러니까 두근두근 하다는 얘기였거든.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어둠이 다시 드려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를 어디서 썼냐면 대전에 그 엑스포의 초청 가수로 이제 출연을 하러 가는데 대전까지 가는 차 안에서 두 시간 만에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불안하고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불안불안한 마음을 그 연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둥둥 쿵쿵거린다라는 걸 빗댔지만 그 안에는 제 불안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두근두근 만들고 벤스비치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뉴욕으로 또 넘어가요.